태양 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림 경지는 세 가지 기록이 있고요. 규합총서, 고사신서, 다시 규합총서 등총 여섯 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살림 경지 홍만선 1700년대고요. 화양 입주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감국이 한창 필 무렵 좋은 곳을 따서 햇빛을 말린다. 쭉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술에는 고가향이 난다. 섣달에 피는 미아처럼 향기가 있는 모든 꽃은 이 법처럼 술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생, 명주 주머니 또는 배자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살림경지에 나와 있는 화양 입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든 향이 있고 독이 없는 모든 곳이 술을 빚는 재료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2번까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살림 경지에 나와 있는 화양 입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생 유자 껍질을 썰어서 자루에 담아 위 법대로 술 위에 매달아 놓는다. 껍질을 술 안에 넣으면 술이 쉬어버린다. 화양 입주방 방법대로 하되 이 유자 껍질은 넣으면 안 되고 위에 매달아 놔야 됩니다. 조리법 1. 생 유자 껍질을 벗겨 썰어서 자루에 담는다. 2. 위 법대로 술 위에 매달아 놓는다. 1. 항아리에 술을 담고 술 한 말당 유자 껍질 2냥을 생명주 자루나 혹은 배자루에 담아 술 표면에서 한 손가락 길이 정도 높이로 달아맨다. 2. 항아리 입구를 밀봉하고 하룻밤이 지나 자루를 꺼낸다. 껍질을 술 안에 넣으면 얼마 가지 않아 술이 쉬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생명주 자루 또는 배자루가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빙어각 이씨 18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감국이 활짝 필 때 가려서 따고 햇빛이 말린다. 또 향기가 있고 독이 없는 모든 꽃이라면 역시 방법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가 있는데요. 방법 1은 이렇게 5단계 술맛에 고가향기가 난다. 남매, 섣달에 피는 매화와 같이 고가향기가 술에 밴다. 향기 나는 꽃은 모두 이와 방법에 따라 만들 수 있다. 또 방법 2에는 2단계 있고요. 항아리 생명주 보충물이 필요합니다. 규합총서의 빙어학 이씨의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문이 술독이 필요합니다.